네, 지금까지 이슈톡톡 하면서 썬라이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항상 제가 건강에 대한 테마를 놓고 가진 않잖아요. 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인체 70% 정말 큰 비중의 물을 차지하는데요. 뇌의 75%가 물로 되어 있대요. 심장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폐에는 86%, 간도 86%, 근육의 75%, 신장의 83%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의 83%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이렇게 떼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물을 많이 안 마셨다? 진짜 그 상담해 보면 이런 분이 많아요. 나는 원래 물을 안 마셔. 20살 때부터 한 잔도 안 마셔. 한 잔을 먹을까 말까. 그런데 내 몸이 점점 이상이 생기는 거는 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뭄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제 열매도 안 맺히긴 하지만 더러워져요. 강물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져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물이 안 들어가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독소가 쌓이는 걸 막아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해독작용에도 필수적인 게 바로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물이 하루 배출되는 양이 얼마일까요? 대변으로도 물이 나가요. 대소변으로 1.6리터, 땀으로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피부로 0.6리터, 호흡할 때도 물이 계속, 습기가 있잖아요. 호흡할 때. 물이 0.4리터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총 2.6리터의 물이 없어진대요. 근데 나는 물을 잘안 먹어. 그런 문제가 있죠. 앞으로 계속 탈수가 오는 거예요. 빠져나간 만큼이나 수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질병의 시작이 물 부족으로 현상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물이 부족해서 이 질병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는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발현이 됐을 때 나는 병원을 가게 되고 질병으로서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물 때문에 왔다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물이 부족해서 하나하나하나 막히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물 때문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래서 서양 의학적으로는 어디가 망가지면 어디만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간 한번 체킹해 보세요. 내가 물을 어느 정도 먹고 있었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엔 꾸준하게 물을 지금 내가 1.5, 2리터씩 먹고 있었는지를 먼저 체킹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지금부터 물을 5년 후, 10년 후 내가 꾸준히 먹었을 때를 체킹해 보세요. 물을 마셔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기억났을 때또 물을 마시면서 또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만성 탈수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1에서 2% 부족이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거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그럼 내가 물을 밥 먹을 때만 마셔. 아니면 뭐 나는 약간 하루에 한두 잔밖에 안 마시는 것 같아. 근데 썬라이더 매니아들은 대부분 포춘 딜라이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수시로 마시는 버릇이 있어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썬라이더 음식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물 먹는 습관을 루틴을 썬라이더가 잡아주게 된 거죠. 일반 분들은 물을 먹기가 힘들대요. 근데 썬라이더 물은 이제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편하게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요. 만성 탈수 자가 진단법이 있대요. 4개 이상이면 탈수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체킹해 보세요. 첫 번째, 하루 평균 마신 순수한 물의 양이 3컵도 안 된다. 2번,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몸이 붓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던 날이 한달 중에 7일 이상이다. 그리고 셋째, 피부가 거칠고 화장이 받지 않는 날이 7일 이상이다. 그러니까 화장이 잘안 된다 그러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하다. 넷째, 일주일 평균 배변 횟수는 2회 이하다. 아, 제가 지금 잘못했는데 이거는 일주일 기준이에요. 일주일 기준. 일주일 평균 배변 횟수는 2회 이하다. 그러니까 변비라는 거죠. 그리고 배변 시 과하게 힘을 준 경우가 3회 중 1회보다 많다.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것 또한 물구적으로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루 평균 소변량은 적은 편이다. 일곱 번째, 음주 평균 4회 이상이다. 여덟 번째, 피로를 느낀 날이 7일 이상이다. 그러니까 매일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아홉 번째, 추위나 더위에 약하다고 느낀 날이 7일 이상이다. 여기서 네개 이상이면 내가 물이 부족한 지세 달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물을 마셔줘야 돼요. 한번 체킹해 보시고 누군가가 그 탈수 증상을 체킹해 줄때 이거를 한번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줘 보세요. 아홉 문항 중네 가지 이상이면 만성 탈수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현대인의 80%가 만성 탈수래요.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만성 탈수래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가족분들도 카페인,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탈수가 올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물을 에너지 삼아 움직이는 생명체인데요. 물이 없으면 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물을 마셔라. 네, 그게 바로 포춘 딜라이트. 그리고 캘리도 있죠. 이 포춘 딜라이트는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온라인에서 전부 다 만나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보편화된 이제 오리지널 맛. 그 다음에 라즈베리, 눈 건강, 심장 건강에 도움되는 라즈베리 맛.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에 원활하게 도움이 되는 이제 시나몬 맛. 그리고 요즘 핫한 아까 영상에서도 그 말했던 그 피치. 폐건강에 도움이 되는 복숭아. 피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톡스. 요즘 이제 벗는 계절, 이제 다이어트 계절이 돌아오죠. 포춘 딜라이트 중에서도 레몬. 레몬이 디톡스에 조금 강하기 때문에 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선라이드 미네랄 워터가 중요하고요. 제가 많은 걸할수 없기 때문에 카테킨에 대해서만 딱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카테킨, 이 녹차에 추출한 카테킨은 썬트린 플러스에도 고농축으로 돼 있죠. 비타민 C와 비타민 E보다 세포에 대한 산화적 손상을 막는데 더욱 강력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C, E 역할보다 더 강한 게 바로 카테킨이다. 그리고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카테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최고의 자연 암 치료제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차의 카테킨은 뭐래요? 이제 반응성 산소종에 대한 이제 DNA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연구가 됐대요. 그리고 이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은 종양세포 발달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 암세포 파괴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춘딜라이트 물을 대체해서 이렇게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